효녀고 효부지. 근데 네 마음을 다 몰라준 게 문제지. 그리고 궁금해서 왔을 거고 답답해서 왔을 거고. 근데 자네가 원하는 좋은 대답은 못줄것 같아. 가정도 굉장히 위태스러워 보여지고, 그 관제라고 하나, 소송이라고 하나,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 다각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 궁금한 거 물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몇 년, 뭐 2, 3년 안에 다 지금 지금 자네는 길게 얘기하면 4, 네. 5년을 되게 힘들게 와. 아, 앞으로요? 아니, 그러고 왔다고. 아, 네네. 그래서 뭐 아직 몇 년은 안 됐는데 이혼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뭐그 결혼 생활 할 때도 제가 뭔가를 하던 건 아니었어가지고 이혼을 하고 이제 뭐 직장 생활 안 하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돼서 이제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요 앞에 직장이 이제 최근에 신설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 있는데 잘안 돼가지고 예. 또 지금은 휴직 중인데 앞으로도 이제 월급이나 제대로 받았어? 인건비는? 네, 뭐 밀리진 않고 뭐 그렇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실업급여를 타면서 예,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뭔가를 그러니까 결혼 생활 내내 계속 직장이 있거나 뭔가 있었으면 안정적이게 뭐 이혼을 하더라도 뭐 괜찮은데 거의 가정주부처럼 있다가 뭐 아르바이트 간간이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고 이제 이혼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를 구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해왔던 건 없고 하니까 너무 이제 막막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사는 게또 들어갔던 직장에 또잘안 돼가지고 이제 문을 닫는 바람에 아이들 둘 데리고 있니? 아이들. 애들은 아빠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앞으로가 점점 이제 나이가 뭐 젊으면은 뭐 나이가 20대 때는 갈 폭이 많잖아요. 근데 30대가 되면 또갈 폭이 확 줄어들고 40대가 되니까 더 줄어들고 이게 되는데 저는 이제 계속 제가 벌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노년도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가 너무 막막하니까. 근데 실업급여도 계속 못 타는 게 아니니까 몇 개월 그렇지. 타다면 끝나니까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또 직장도 구해야 되고 하는데 집도 이제 이번에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집을 알아봤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는데 그 이제 집을 몇 군데 이제 보고 고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집이 나가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런 가격의 그런 뭐 상태의 집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집도 한번 어고 또 최근에 또 억울해져 버렸고 또 이제 실업급여 이제 끝나면 저는 또 일자리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직종의 이런 일을 또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계속 이게 이제 바로 직장이 탁 구해질지 아니면 일을 못 구하고 막 이렇게 또막 그게 될지 이렇게 버리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 이래서 금년은 좀 고생 좀 하자는 거예요. 힘좀좀 들으라는 거예요. 금년이 지나고 나면은 내년에는 나아질 거고, 그리고 문서에 운은 있으니까 여름 한철 지나고 네. 그때 다시 한번 집은 보고, 좀 이렇게 쇠를 다룬다고 할까? 그러니까 힘든 일이겠지. 배운 기술 특별하게 없잖아. 배움도 없고, 뭐 식당 같은 데서 뭐 설거지가 됐건 주방 보조가 됐건 뭐 그런 쪽으로 일을 한번 찾아봐봐. 금년엔 육체적으로 좀 고생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찾아질 거야.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금은 직장을 안 구하고 있는데 가을 여름 지나고 가을쯤 되면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땐 그러니까 그랬을 거야. 저는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찾고자 하는 쪽으로 일이 무슨 일? 저는 제가 했던 거는 약간 피부 미용 쪽이라서 병원 쪽이나 아니면은 제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강아지 관련된 이렇게 뭐 강아지 유치원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아니면 쪽을 강아지 찾아보려고. 애견 미용 같은 걸 배워보든가.
왜냐하면 강아지 미용이라는 건 이제 금속을 다루는 거잖아. 뭐 강아지도 바리깡이 있고 가위질이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이야 내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 남 밑에 어쩔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본인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왜냐하면 자격지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 자네는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 그래서 네가 아파 죽어도 부모 형제한테 나 힘들어요 아파요 도와달라 소리는 넌 그걸 못하는 사람이거든. 그건 뭐냐면 자존심이 강한 거야. 근데 네가 너무 지금 보잘것 없으니까 남들이 봤을 땐 자격지심에 도와달라 소리를 못한다 이것도 있거든. 근데 도와달라고 할 곳도 없어 실은. 대대 니한테 뺏어갈 곳은 있어도 네가 도움받을 곳이 없거든. 부모 형제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차피 금년에 고생을 해야 된다. 그럼 고생하면서 내가 그냥 몸으로 때워서 고생을 할 것인가? 인생에 지금 반도 못 살았어. 네가. 그럼 남은 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는 거지. 지금 말했듯이 피부 미용 같은 걸 했어. 그럼 피부 미용에 이왕이면 반 연구 같은 것도 네가 좀 배워서 미용하고 뭐 눈썹을 문신하든가 뭘 하든가 뭘또뭐반 연구가 뭐 문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뭐안 좋은 거 이런 것도 빼고 각부 이런 것도 하잖아.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배워가고. 근데 그런 일은 쉽게 안 나올 거라는 거지.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1차적으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몸으로 좀 뛰고 하는 일을 갖다 하면서 좀 전문적으로 배우라는 거지. 배우려고 그러면 내가 일을 하면서 배우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런 일은 하반기에 찬바람이 돌아야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럼 가을 지나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실업급여 받고 그냥 살기는 뭐 하잖아. 그러니까 어디 식당이라도 가서 너를 혹사시키라는 거야. 나를 혹사시키라는 거야. 왜? 금년까지 내가 고생을 진탕해야만 내년이 좋을 거거든. 이해가? 지금 뭐 이혼이나 이런 거 많은 상처를 갖고 있겠지만 지금 5년을 갖다가 지금 서른, 5년이 아니지. 지금 44살이잖아. 한 6년을 갖다가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네가 이렇게 오고 있거든.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살았잖아. 근데 금년이 마지막인 거야. 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그냥 죽을 똥 살똥 고생 좀 해. 그래서 하반기에는 네가 원하는 일이 그때는 열릴 거니까 지금 이제 아직 멀었잖아. 그래도 하반기다 하면 아직도 오늘이 음력으로 5월 10이야. 그럼 아직도 7달이 남았잖아. 그럼 5개월 정도는 찬바람이 돌으려면은 쉬운 말로 양력으로 9월 말쯤이 돼야 추워지고 가을이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고생한다 생각하고 좀 육체적으로 뛸수 있는 그런 몸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찾아보면서 그리고 꼭 잊지 말어. 시간이 아직 많이 있어. 급하게 마음 먹지 말어. 이제는 홀로 단신이 됐잖아. 새끼들이야 언제고 엄마를 찾아올 거고 엄마가 또 찾아오면 뭐해. 내가 애들한테 뭐 아무것도 줄수 없으면은 그게 뭔 필요가 있어. 그치? 나중에 내가 뭐라도 해서 아이들한테 뭐라도 하나 지원할 수 있는 엄마가 되려면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지. 내가 뭔가 배워서 내가 이제 갑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CEO가 된다는 개념으로 배우라고. 이해가지? 그러니까 강아지들 미용을 배우든가 아니면 피부 미용 이제까 했던 거에서 그냥 피부 미용으로만 가지 말고 토탈이 되라는 거지. 통합적인 거 이런 것도 그릴 줄 알고 다할수 있는 그냥 피부만 좋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가지? 이거 하다가 보면 이뭐 이걸 그려 뭐 눈썹 문신을 그려 그러다 보면 이 피부 안 좋아 언니 뭐 이렇게 하니까 이 피부도 좀 이렇게 하세요 그럼 요새 피부도 뭐 되게 많더라고 뭐 하얘지게 하는 거 주름살 없애야지 뭐 돈도 되게 비싸더라 그런 거 전문적으로 이제 배우라는 거지 이해가지? 거기에 또 이제 피부하고 있는데 이 눈썹이 좀 부족해. 그럼 눈썹이나 이 관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사람의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눈썹이 좀 짧으면 여기를 좀 길게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눈썹 하세요 이러면 안 하지만 피부 만져주고 있으면 이렇게 아이라인 좀 그리는 이쁘겠다는 눈 어쩌겠다는 눈
뭐 그런 건네 얘기잖아.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럼 피부 미용에서도 수익을 얻어. 또그 반영구 그런 걸로도 또 수익을 얻어. 그렇게 배우려. 그럼 이사도 올해는 힘들까요? 이사도 같은 운이야. 제가 좀 제가 이사도 찬바람이 돌아야지 이사하는 것도 좋은 것이 나올 거야. 제가 제 집은 아니고 전체로 옮기는 그런 것도 다 문서야 그것도. 그것도 네 집으로도 네가 조그맣게라도 원룸이라도 네 집이 돼, 네 이름으로 네 거를 하려면은 47은 돼야 될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저는 그러면은 자꾸 뭔가가 자꾸 막히고 막히고 자꾸 그런 느낌. 그게 신의 풍파가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집좀 아예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딱 집이 딱그딱 집을 알아봐야겠다 하는 딱 그날에 집이 딱 하나 봤는데 마음에 든데 그래도 하나밖에 안 봤으니까는 그래도 몇 개는 보고 이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그 사이 집이 딱 나가버려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집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안 때가 있는 맞고.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 때라는 게 놓친 있어. 게 뭔가 왜 나는 이렇게 또 이렇게 뭔가 될이 집이 사 갔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됐을 그런 텐데. 식으로 비유하지 말고 더 좋은 집이 나오려니까. 응? 더 좋은 집이 나올 거니까 이 집이 내가 안 되는가 보다. 마음 그렇게 먹어. 올해만 지나면 저는 금년 조금 하반기부터 괜찮을까요? 좋아. 괜찮아. 힘내. 이제 44인데 너 답답인 거는 아니야. 답답이. 무슨 말 뜻인지 알아? 이제 44인데 생각이나 그런 거는 70, 80 먹은 할머니들 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욕은 하지만 화내지 마. 너하고 애 아빠 살았던 사람도 되게 너더 답답해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좀 뭐랄까? 어떻게 사는 게 이로운 건지, 또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 잘 모르잖아, 아직도. 가끔은 이렇게 시간이 지금 어찌 됐든 시력급여 받고 시간이 있잖아. 내 마음 수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를 퀄리티를 좀 높여놔. 그게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인 거, 기술인 것도 연마해야 되겠지만, 나 스스로 책이라는 것도 좀 보면서, 응? 뭐, 요즘 사는 사람들 이야기, 뭐, 책 많잖아. 그냥 내 마음을 좀 수양 좀 해놔라는 거야. 그냥 주어진 대로 삼시세끼 먹고, 또 주어진 대로 몸부림쳐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노인네 근성. 옛날 우리 못 배우고 못 살았던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 근성. 박여 있단 말이야, 그게.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머니, 할머니들의 삶을 비약하는 게 아니야. 그분들 가엾잖아. 고생고생만 하다가 떠나신다고. 이제 살만하면 가시는 게 우리 어른들이거든. 근데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냥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유도 분명히 갖고 있고, 또 일을 하면서 나한테 맞는 일.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보람도 되고 수익도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처음 그냥 기술만 습득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마음이 좀 풍부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교양적인 거, 문화적인 것도 조금은 가출하는 거야. 이제는 내가 기술만, 실력만 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야. 이거 뭐 피부 미용도 하다 보면 1, 20분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니. 뭐 1시간, 2시간도 걸리잖아. 그치? 그동안에 내가 이 사람을 말로써, 내 손님을 말로써, 아니면 또 여자들끼리 또 여자들은 신기해, 동물들이. 니네들은 금방 친해지더라고, 여자들하고, 여자들끼리는. 응? 수다 떨다 보면 바로 그냥 언니 동생이 되고, 뭐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후작 가고 막 이래. 그러니까 그런 건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어느 정도 마음의 소양이 돼 있고, 네가 어느 정도 마음의 공부가 되어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을 만나도 네가 할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 근데 지금은, 너의 그릇이 조금은 종기야. 좀 대접이 돼 있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기술 연마하는 것도 좋아. 마음 수양하는 것도 좋아.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 손으로 사람을 직접 얼굴을 상대해 주고 만져주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언변까지 내가 좋아.
말까지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하고 말 한마디를 그 사람한테 내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줘. 내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은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예를 들어 난그 가격대는 그런 거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네가 그 정도 업이 돼 있으면 실력하고 몸무게를 갖추잖아. 그럼 네가 30만 원짜리가 되는 거지. 이해가지? 막연하게 지금 시간이 있을 때방 얻는다, 방도 안 얻어진다, 뭐 직업도 안 구해진다 이렇게 시간 내놓고 있지 말고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너를 키워놔. 알겠지? 그냥 막연하게 있지 말고 그래도 얼마나 대한민국이 좋니? 실업급여라도 주잖아. 내 커리어를, 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커리어를 좀 세워놔. 알겠지? 그냥 지금 요즘에 흘러가는데 정치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응? 피부 만져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또뭐 삶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뭐 어떤 것 같아요, 뭐 이러고 이렇게 동질감을 갖다가, 그러니까 나하고 별개인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 어찌됐든 예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도 내가 뭔가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다,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 가만히 있지 말라는 얘기야. 나를 좀 커리어를 높여놓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찬바람이 돌면 이사건, 일이건 그때 가서 해결이 될 거니까 다 때가 있는 거야. 또?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그두 가지였거든요. 집을 조금 이제 이사를 가는 거랑 이제 직장이 이제 구해 제가 이제 마음 먹었을 때딱 구하려고 하면 이제 그 시기 때 나올 건지 아니면은 뭐안 구해지겠다 뭐 지금 없다 이런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이제 답답하고 찬바람 궁금했던 거는 불어야 돼. 저를 조금 도와줄 만한 그런 뭐 그런 기운 이런 건 없나요? 지금 네가 죽으라 죽으라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것도 찬바람이 돌고 내년이 돼야 되겠지. 내가 조언이라고 조언을 하면 요거는 꼭 들었으면 좋겠어. 남자의 복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만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야.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해. 단 부부만 되지 마. 결혼은 하지 말고. 그 복이 없어. 결혼 보게요. 쭉 뭔가. 한번 해봤으면 됐지. 시켜 뭘또 가. 한 번도 안간 오빠도 있는데. 난한 번도 안 가봤다니까. 너내 유튜브 한 번도 안 봤지? 용군TV를 보면 많이 나오니까 덕처남이라고 안 봤어? 다른 여자분들은 많이 보통 나오는 것 덕천함 석정이라고 저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시겠어요? 응? 좀 봐봐. 한번, 왜냐면 사람의 덕이 많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덕이 없다고 해서 아예 사람이 안 생기는 건 아니겠지. 그치만, 아내가 한번 돼봤잖아. 엄마가 돼봤고,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애하고 살아. 만나고 살고. 알겠지? 아무튼 급하게 마음 먹지 마라. 찬바람 돌면은 직업이건 집이건 다 그때 가서 솔솔 풀릴 거니까.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또 남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인복에 있다, 뭐 옆에서 조금 이끌어주거나 나를 좀 내년부터 그냥 손을 기대해. 좀 내밀어 줄수 있는 뭐 내년부터 기대해. 왜냐면 올해가 닭띠가 좋은 건 아니었나 봐요.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뭐든지 닭띠가 아니라 그냥 자네는 금년까지 고생을 해야 돼. 이해가? 모든 닭띠가 다 그렇진 않은데 자네는 그렇다는 얘기야. 최근 한 2년간이 진짜 너무 막 일이 많아서 가지고 쉽네. 안 좋은 것도 거의 끝났으니까. 다행이네요. 가. 잘 가라. 알겠습니다.